하나, 둘, 셋. 오늘 굉장히 전 재밌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게 많아서. 네. 들어드릴까요? 제발. 이에요. 저 근데 이런 빵 좋아해요. 카스테라, 이런 몽, 이렇게 페스트리 이런 거를 좀 많이 좋아해가지고 약간 슴슴하고 은은한 단맛이 있는 빵. 건강빵도 좋아해요, 건강빵. 건강빵. 빵을 먹을 때 우선은 오픈런을 많이 하고 아니면 좀 가고 싶었던 카페나 이제 빵집이 있는 곳을 여행지로 정합니다. 그 여행지를 정하면은 이제 다른 빵집도 막 더 찾아보고 그걸로 빵 투어를 다닙니다. 저는 그 맨날 하진 않고 느슨해졌다 빡 운동하는데 운동은 맨날 안 해도 스트레칭은 밤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맨날 하는 것 같아요. 운동 안 할 때 이제 그거라도 해야 조금 위안을 얻으니까. 최근에는 만들진 못했는데 그래도 뜨개질 계정이랑 이런 거를 좀 보기는 하거든요. 코야키가 저번에 떴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소스도 이렇게 따로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그거는 다음에 시간이 나면 배워서 만들어 보고 싶어요. 아 근데 그 여름에 완성할 것 같은데. 네, 그 사진전 티켓을 주셨어요, 예전에. 그 작가분이 마린 리먼로를 찍으셨더라고요. 근데 거기 옆에 이제 문구 같이 적혀 있던 거였는데, 그냥 처음에는, 오, 멋있는데? 이러면서 핸드폰에 적어놨던 건데, 약간 배우라는 직업이 좀, 어찌됐든 남들한테 많이 휘둘려지는 직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 내 자신을 좀 잃기 쉽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문구를 보니까, 되게 많은 생각도 들었고 SNS에 많이 들어갈 때마다 볼 수 있으니까 이제 혼자 위로하는 말로 써놓은 것 같아요. 우선 이게 필름이 비싸니까 한 장 한 장 소중하게 찍어야 되고 같은 카메라여도 이제 어떤 필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 필름도 이 날씨에 따라서 엄청 많이 다르게 나오니까 그게 엄청 매력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바로 못 봐서 제가 이걸 다 채울 때까지 못 보니까 나중에 현상하고 나면은 아 내가 이런 거 찍었구나 해가지고 좀 재밌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여행은 제가 부산을 엄청 좋아해요. 바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저는 또 광안리 바다를 너무 좋아해서 그쪽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숙소를 꼭 오션뷰로 잡으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다를 보면 너무 예쁘고 밤에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좀 작게 틀어요. 노래 소리도 들리고 사람 소리랑 그게 약간 그냥 가만히 있어도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순간 선생님이 너무 고생하셨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게 말이라고 생각하고 춤을 추니까 더 집중하고 더 재밌게 쳤던 것 같아요. 케이크? 케이크 투어나 야외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야? 베스트리 귀엽고 합창고 다정하고 친근감 있고 정말 친구 같은 회사인 것 같다. 귀여운 거요? 제 마음의 안정 휴식처. 이렇게 보면 약간 이렇게 쓰다듬고 싶어요. 그냥 이러고 인터뷰하고 싶어요. 그냥 합성해주세요. 우선 저를 이렇게 길게 보셨던 게 처음이실 것 같은데 귀여운 걸 많이 좋아하고 빵도 많이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에도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우 한은수였습니다.